자, 1번 볼게요. 생명체의 뭐 구성이죠. 자, 일단 표가 지금 보이시죠? 이제 네. 수능에서 약간 이런 약간 유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니까 좀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기역류는 많이 풀다면 알 거예요. 특징도 얘네들 있는데 그 A 같은 경우 B, C는 전부 다 물, 핵산, 인지 중에 하나씩 뭐 나눠 가질 것이다. 실제 하나 더 힌트를 줬어. 야, A는 세포만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일단은 세포막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누구겠어, 당연히. 구성한다, 쓰였구나? 네. 아, 큰일 났다. 구성하고 있는 거니까 누구겠어?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겠지. 네. 그러니까 얘는 그나마 조금 이제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C를 어쨌든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형, BC 가지고는 구분하기가 참으로 좀 어렵죠. 네. 그러면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좀 구분할 건데, 쌤은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얘네들 특징에다가 얘네들에 해당되는 걸 다 적어. 그런 다음에 뭔가 특별하게 왕따를 한다라든지 이런 걸 찾거든.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디귿이 어떤 지문인지 모르겠거든. 근데 A, B, C 중에서 고작 A 하나만 동그라미야.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서 하나씩 채워 넣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지질에 속한다는 건 당연히 얘기했지. 네. 그래서 얘는 지질에 속한다 해서 지자를 하나 따서 붙여. 지, 유, 구. 알겠어? 네. 뭐 어떤 경우는 1번이면 3번을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지질에 속한다는 이미 뭐 해결이 됐습니다.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와 탄소를 가지고 있다. 일단은 탄소를 갖고 있는 건 고작 핵산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네. 물론 인지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BC만 하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탄소가 있다라는 건 핵산만 할 것이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는 누구밖에 안 됩니까? 핵산밖에 없죠? 네. 어머, 물은 없네? 네. 그러면 기형, 니은을 봤을 때 이 B하고 C를 봤을 때 여기 X 같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그럼 확실한 건 동그라미 흰 얘가 X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러면 C는 당연히 무겠어요? 물. 물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도 뭔가 확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뭐 핵산과 핵산은 둘 다 있는데 물은 둘 다 X잖아, 맞지? 네. 정확하게 그렇다 저렇다 말 못하니까 이제 인지질 쪽으로 넘어가자고. 자, 여기서 인지질에 해당하는 건 고작 얘밖에 안 되거든요? 네. 얘가 물음표여서 분명히 이거일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U자를 적어주시고 얘는 굿자를 적어준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다 했습니다. 자, 특징 니은은 U자로 시작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는 말이죠? 네. B는 핵산이잖아? 핵산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 아니라 뉴클레어 타이드.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자 인체의 구성 비율이야. 자, C는 물이죠. 물이 대빵이지 무조건. 정답은 3번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식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 자, 식물의 구성 단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동물은 너무 쉬우니까. 그럼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 차이점은 이제 뭐 조직계가 있냐 없냐, 기관계가 있냐 없냐. 이것이 뭐예요? 기관을 이룬다. 그럼 기관 전에는 조직계가 되겠죠. 식물 중에 유일하게 있는 거 조직계니까. 그럼 조직계를 지금 찾는 그런 이야기죠. 맞죠? 네. 자, 조직계예요. 조직계. 참고로 저기 뭐냐, 사람은 없잖아. 맞지? 네. 그러면 야, 순환계 같은 수준은 아니겠지. 네. 미친 소리지. 기형 틀리다. 탁탁탁. 분열 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두 무리를 놔둔다. 일단 조직계가 뭐 있습니까? 식물에서 상피? 아, 상피 아니잖아. 그 무슨 조직계야? 아씨, 갑자기 까먹었어. 관다발 조직계. 아, 맞아요. 표피 조직계. 네. 또 하나 더 있는데? 해면 조직계. 아, 기본 조직계. 기본 조직계 기억하시죠? 네. 기본 조직계 두 가지. 해면 조직, 그 다음에 울타리 조직. 아, 참나. 쌤도 까먹었어요. 워낙 이제 식물이 동물과 달라가지고 조금 이게 헷갈려요. 어쨌든 간에 뭐 조직계는 분열 능력을 유무를 기준으로 두 무리 나누는 건 아니잖아. 네. 그건 아니지. 니은도 틀린다. 정답은 2번.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 찾아볼 수 없죠. 정답은 2번. 자, 보겠습니다.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력 단위다. 세포는 맞죠? 네. 세포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내가 말했지, 이거. 네. 세포는 조직을 구성하긴 하는데,
같은 기능을 갖는 모양과 같은 기능을 아 같은 기능과 모양을 갖는 세포들의 모임이라고 해야 돼. 다른 거 아니야. 같을다 다르다 조심하세요. 훅 이게 왜 나왔지? 훅은 직접 제작한 현미경으로 코르크 있지? 네. 그 와인 따는 거 겉에 뚜껑 그거를 현미경으로 관측해가지고 동물 세포는 아니야. 코르크가 동물이니 그 좀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식물이야 식물. 코르크 나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틀려요. 그러면 3번 알죠? 자 케라틴과 콜라겐은 지질이 아닌데 이거 단백질이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네. 케라틴 알아? 케라틴 콜라겐 엘라스틴이야 이런 것들이야. 그 샴푸 있잖아 샴푸 들어가는 거. 단백질이야. 네. 이 정도는 상식을 알아도 저 괜히 단백질이라고 지질이라면 좀 쪽팔린 거야. 네. 니은 탄수화물은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거 맞죠? 네. 주로 에너지 맞죠? 네. 그래서 에너지로 다 소비가 되니까 구성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니은이 맞게는 건 1번이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연결된 거지. 폴리펩타이드는 펩타이드 한 몇 개 정도 개수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몇 개에서도 몇 개까지 길이가 있거든? 그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지. 네. 기본적인 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주셔야겠다. 정답은 1번. 자, 5번. 자, 핵 자체가 DNA 합성이라는 장소라는 사실을 저 지금 3하고 H 보여? 네. 거의 생명과학에서 화합물 쓰는 건 다 자기방사법이야. 자기방사법. 자기방사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그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네. 동위원소를 심어가지고 이 동위원소가 원소잖아 어쨌든. 네.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합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기방사법이라고 하는데 동위원소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는 거야. 이해하세요? 네. 추적하면 얘가 뭐로 바뀌었고 뭐로 바뀌었고 뭐로 바뀌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자기 방사법이 된다. 정답은 1번. 자 6번 아주 사랑스러운 문제예요. 포도당 있죠? 네. 포도당은 육탄당이라고 해. 탄소가 6개라는 얘기야. 그 정도는 우리가 그렇죠. 알 수 있어요. 이거. ATP는 자 저 T자 있지? 네. 내가 이걸 좀 설명해 줄게. 우리 AMP도 배웠고요. ADP도 배웠고요. ATP도 배웠어요. 내가 알려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알려줄게요. 네. 이 M자 있죠? 네. D자 있죠? T자 있죠? M은 모노라는 뜻으로 한 개라는 뜻이야. 자, D는 D라는 뜻으로 두 개라는 얘기야. 얘는 틀이라고 해서 세 개라는 뜻이야. P가 인산기야. 오케이? A는요, 아데노신이라는 부분이야, 아데노신. 자, 아데노신이라는 게 뭐냐면, 아데노신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이거야. 아데노신이 뭐냐면, 그, 오탄당이야, 오탄당. 네. 아데노신 뭔지 알려줄게. 오탄당에, 아데닌 있지, 아데닌. 네. 아데닌이 붙어 있는 걸 아데노신이라고 해. 근데 이거 어제 많이 보지 않았냐? 뉴클레오타이드의 일부분이야. 이해가? 네. 이게 아데노신이라고 해. 여기에 인산기가 하나 붙어 있잖아. 네. 이게 뉴클레오타이드 아니야? 네. 여기까지가 AMP라고 해. 하나 더 붙으면 ADP. 하나 더 붙으면 ATP.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 하나 끊을 때마다 에너지가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풀네임으로 말하면 아데노신 모노 포스페이트라고 그래. 인산기를 포스페이트라고 영어 쓰거든. 네.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게 뉴클레오타이드를 자르면 ATP 만들 수 있어 인공적으로. 실험에서 사용을 해놨거든. 이해갔죠? 네. 그러면 ATP의 인산기는 세 개란 뜻이야. 알겠습니까? 네. 잘 알겠죠? 네. 디옥시 리보스는 5탄당이에요. 네. 이거 5탄당이잖아.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다섯 개. 이해가요? 네. 자, 중성지방입니다. 오케이? 네. 중성지방은, 글리세린에다가 지방산이 세 줄이 달려있어. 네. 그러니까 얘는 지방산은 세 개다라고 하는 거죠. 엿당은 2당류예요? 단당류예요? 2당류죠. 네. 오케이,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단당류는 두 개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쉽죠? 네. 정리 한번 해줘야 돼요. 가장 작은 거는 2로서 5번이 정답이 된다 할 수 있겠다. 자, 7번 볼게요. 지금 동물의 구성 단계죠? 네. 여기 지금 근육 세포니까 이건 세포 단위가 같고. 네. 자, 동물은요, 바로 조직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조직계가 아니라 기관이죠. 그렇지. 얘는 기관계. 이거는 인격체. 자, 기억해볼게요. A는 가로무늬 근이다. 자, 가로무늬 근은 근육이죠. 네. 자, 근육은 조직이에요. 네. 우리 보통 근육 뒤에 뭐가 붙어? 근육 조직. 이렇게 말하죠. 그런 거 좀 익숙해지면 필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소장은 기관이에요. 네. 알겠죠? 약간, 그 내가 기관을 좀 외우는 방법은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돼? 그 장기 밀매단들이 좋아하는 것들. 소장 좋아해요. 소장 맛있잖아. 곱창. 알겠지? 기관이에요. 알겠죠? 자, B는 기관으로서 동물에만 있다. 그건 아니죠. 네. 기관계가 동물에만 있는 거야. 이것은 틀려가지고 정답은 4번이라고 하면 되겠다. 자,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뭔지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 네. A는 표피죠, 딱 봐도?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울타리 얼마나 빽빽하냐. 네. 울타리 조직. 이건 해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네. 거. 엽록체가 여기 이쪽 안에, 엽록실, 엽록소가 이 안에 있죠? 네. 아씨, 이름 헷갈리게 났어. 자, 근데 이제 연구 조직과 분열 조직을 쌤이 좀 구분을 해줄 건데, 이파리잖아요. 네. 참고로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표피 조직도 해면 조직도 울타리 조직도 이파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저것들은 절대 절대 분열 안 합니다. 네. 상처가 나면 분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파리 뜯어보면 거기서 이파리가 또 자라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구 조직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열을 안 하는 게 연구 조직이야. 분열하는 게 분열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적어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A는 연구 조직에 해당되는 건 맞겠고 B에서 동화작용, 광합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조직이라는 게 있어. 이건 조직의 그냥 이름이라서 이건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 울타리하고 해면 조직 있죠? 네. 이게 기본 조직계라고 해서 명칭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이 기본 조직계는요, 유조직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냐 했죠? 네. 얘네는 유조직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유조직이다, 전부 다. 이해갔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A는 뭐예요? 그냥 표피 조직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기본 조직계 속하는 거 맞는 말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거 유조직이라는 명칭하고요, 연구조직이라는 명칭만 좀 기억하시면 될 거. 식물이 제일 어려운 게 이 두 가지야. 이해했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9번. 자, 가나다 딱 보면 이제 뭔지 알아야지. 녹말과 스테로이드 RNA인데요. 이거 한 줄만 있으니까 RNA겠지, 맞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이제 무슨 구조? 고리형 구조? 네. 이게 스테로이드라고 해요. 지질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시죠. 자, 이건 당연히 이제 녹말이지, 뭐. 맞죠? 네. 자, 가의 단위체는 당이 포함된다. 포함된다라고 말하는 것 뿐이야. 제가 엄청나 대단한 건 아니야. 네. RNA는 어차피 뭐 뉴클레타이드니까 5탄당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당 포함되는 거 맞지. 자, 니은 같은 경우, 자, 나는 유기용매를 잘 다녀야지. 같은 성질을 띄고 있으니까 잘 녹아요. 알겠어요? 네. 자, 다 같은 경우에는 식물과 동물의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자,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녹말이라는 것은요, 네. 식물의 저장물질이지 동물의 저장물질은 아니야. 이거 내가 구분을 해줄게. 네. 우리가 다당류라고 하면 녹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하나 더, 글리코겐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 하나 더, 셀룰로스.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네. 자, 이 두 마리는요, 저장하는 용도예요. 포도당을 저장하는 거. 내가 밥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 남는 거를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한 용도야. 근데 녹말은 식물이 저장하는 형태고 글리코겐은 우리 인간이 저장하는 형태야. 간이나 근육에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간이나 근육에서 가지고 있던 글리코겐이 이렇게 돼 있다면 포도당을 잘라가지고 혈관으로 다 내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세포들이 먹어서 호흡을 하는 거, 세포, 에너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식물이 저장하는 거, 이건 동물이 저장하는 거. 셀룰로스는요, 세포벽의 구성 요소예요. 이건 식물만 있는 거지.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니야. 식물만이야, 식물만. 동물은 아니라고, 알겠죠? 네. 마치 이게 저장물질은 맞는 것 같으니까 맞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너네 착각하는 게 그런 거야. 구분하는 거. 정답은 3번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10번.
자, 사람 몸의 각 기관계 그 딱 보자마자 그 연결되어 있다 뭐 요딴 거 아닐까요? 네. 자, 간하다가 있습니다.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인데요. 당연히 중간이 순환계죠. 야, 자동차가 막 택배를 하든 간에 뭐 친구를 만나든 간에 뭐라든 간에 도로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서는 그 도로 역할을 하는 게 순환계죠. 알겠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거 썼지. 왜냐면 간하가 누구지 모르니까. 자, 가에서 영양소 소화 흡수니까 누구에서 당연히 소화계겠지. 소화계.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 거고. 이거는 노폐물 관련된 거잖아. 똥 싸야 될 거 아니야. 배설계. 아, 삐뚤고, 여긴 똥은 아닌데. 여기서 똥은 아니야. 여기서 배설계는 그 오줌 싸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물론 똥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자, 기억은 요소의 이동이 포함된다. 자, 소화계에서 지금 화살표 순환계로 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영양소를 보내겠죠. 근데 네. 이제 노폐물도 있어야겠지. 다 같이 있어. 그걸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네. 여기를 다 거쳐. 노폐물이나 영양소나 다 이쪽에 가서 막 나눠주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면 기억은 당연히 요소의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 맞는 거지. 쓰레기잖아. 됐죠? 네. 오! 대동맥은 어디겠어? 당연히. 순환계겠죠? 네. 심장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나가 맞죠. 이유도 맞고. 3초로 5번이네. 다에서 물질에서 일어난다. 다가 어딘데? 아씨, 다리 났어, 씨. 배석이야? 아, 물질에서 일어나지, 당연히. 이해하세요? 네. 정답은 5번. 자, 11번. 아, 좋아요. 울타리와 해면밖에 안 나왔네.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 편안하게 보세요. 자, 해면 조직, 기본 조직계 맞죠? 네. 울타리 조직? 분열 안 된다고 죄송하지만. 알겠지? 네. 다 했던 것 같아, 하는 거. 잎은 식물의 구성단계에서 꽃과 같은 구성단계에 해당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잎도 있고 뿌리도 있고 뭐 줄기도 있고 꽃도 있어. 알겠죠? 네. 정답은 3번. 괜찮지? 네. 자, 문제 보시죠. 네. 여기서 좀 내가 한 가지 좀 얘기를 할게 뭐냐면 그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싶어. 네. 대부분 호르몬들이 거의 대부분 한 90%? 90%가 지질 성분이야.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어. 인슐린.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유일하게 단백질이야. 이해갔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처럼 부신거칠 호르몬의 주성분이라 하면 무조건 나오시라고. 왜냐면 단백질의 호르몬은 하나밖에 없어. 물론 다른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 우리가 배우는 상에서 봤을 때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 두 가지는 단백질이야. 그래서 얘는 틀리다라고 할 것 같아요. 헷갈리지 마시고. 네. 자, 폴리펩타이드 한계는 아니죠? 네. 졸라 길지.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자, 에너지 환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 탄수화물이죠? 네. 단백질. 야, 단백질의 기능은 pH의 영향을 받죠. pH 영향 받아요. 자, 단위체가 펩타이드대로 그렇지. 뭐 틀린 말은 아니겠네. 정답은 5번. 됐죠? 네. 자, 수능 문제네요. 또 그 짓거리 해야 돼? 그냥 비슷하네. 그래요. 좋아요. 좋습니다. A, B, C죠? 네. 뭐 아무런 특징 하나도 안 해주네. 물하고 인지질하고 핵산 중. 얘는 방법 없겠다. 자, 일단은 세포망의 구성 성분 한번 적어볼까? 물은 아닐 거고, 맞지? 네. 인지질 맞죠? 네. 인지질 하나밖에 없네? 네. 혹시라도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만 동그라미 친 거 유일하게 얘밖에 없지. 네. 얘는 후보도 오를 수가 없어. 그럼 얘는 확실하게 세탄구라고 했을 때 이거 세야. 그 동그라미니까 얘는 인지질이야. 어때? 괜찮지?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좋습니다. 탄소화합물. 핵산하고 인지질이죠? 네. 그러면 인지질 동그라미 치고요. 핵산 동그라미 치고 X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X가 없잖아. 네. 그럼 여기가 있겠지. 됐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탄소화합물이다라는 거 했을 때 X가 있기 때문에 이게 탄소화합물 아니야? 네. 탄소화합물. 얘는 구성이 될 것이고. 됐죠? 네. 그럼 동그라미가 이거 말고 이거. 여기는 인지질이죠? 네. 그럼 동그라미 있는 건 누구겠어? 당연히 핵산이겠지. 이렇게 찾는 거야. 얘는 물이겠지? 네. 다 찾았네. 게임 끝. 가볼게요. 자, A는 핵산이죠? 네. 핵산이죠? DNA와 RNA. 자, 바이러스 가지고 있어요. 저거 없으면 안 돼요. 있긴 있어야지. 알겠어? 네. 기억 맞죠? 자, 니아. 인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B가 A보다 높다. B가 뭔데? 물이죠? 물. 물이 무조건 높지. 뭐 어디서 비교를 하고 있어? 콜레스테롤은 C다. 콜레스테롤 C에 속한다. 인지질에 속하는 건 아니죠? 콜레스테롤은 인지질에 속한다? 지질에 속하지. 아, 어디서 같은 라인인데 어디서 감이요?
야, 얘하고 얘하고 세력, 세, 뭐, 뭐, 싸우면 동, 뭐, 그, 대결하면은 1대1로 똑같은데, 어디서 구성된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질이지. 그러면 3번. 이게 낚이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마치, 어? 지질 맞는데?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본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식물과 동물에 대한 거죠? 네. 야, 공변세포는요, 식물이 갖고 있는 세포거든요? 네. 뭐, 이게 뚱뚱하게 생겼어? 소세지처럼 생겼거든? 네. 조립본 거야. 맞아, 조립본 거야. 이게 이파리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구멍이야. 네. 얘가 뭐,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삼투압 역할이거든? 얘가 물이 들어오면 빵빵해가지고, 이게 그 구멍이 열리고, 네. 이게 물이 빠지면은, 이게 쭉 들어와서 구멍이 닫혀. CO2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공전세포는 어쨌든 간에 표피 있기 때문에 이건 표피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적혈구는 결합 조직이죠? 어, 쌤, 적혈구가 왜 결합 조직입니까? 우리는 피로 얽히 설키되어 있어. 그래서 결합을 시킨 데서, 혈액도 결합 조직에 속한다. 이거는 울타리 조직이죠, 누가 봐도? 자, 끝났습니다. 간은 표피 조직 맞죠? 네. 자, 나의 동맥. 나의 동맥은 구성, 동물의 구성. 동맥도 사실 장기빈매가 좋아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두껍죠? 네. 기관이에요, 기관. 네. 그래서 같은 구성 단계에 해당이 된다. 적혈구는 아니죠. 세포잖아요. 네. 뭐 조직이죠, 조직. 네. 말이 안 되지. 이게 다 조직이잖아. 네. 자, 다는 기본 조직에 속하는 거 맞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5번 볼게요. 그냥 지금 이게 현미경이 뭘, 어떤 상황에서 지금 각자 크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네. 현미경은 어떤 크기 정도 라인 구간에서는 볼 수 있다, 이런 거 지금 뭐 네. 다 매뉴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근데 개구리 알하고 양파랑 대장균이야. 근데 핵막이 없는 거 유일 하나거든? 야, 양파랑 대장균은, 아, 자, 핵막이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대장균이 핵막이 없어요. 얘는 원핵세포라고 해요.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대장균이 아닐까. 어차피 유일하게 얘밖에 없어서. 네. 자, 그냥 이렇게 두 가지로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R 아니면 양파세포가 되는데, 자, 핵막은 둘 다 있어요. 근데 광인산화라는 말은 뭐예요? 뭐, 광합성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거죠. 네. 근데 R이 어떻게 하냐? 그쵸. 이거밖에 없죠? 네. 근데 얘 양파. 얘는 R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가는 거야. 자, 기억. 전자 현미경을 통해 비를 관찰하기에 적합하다. 어쨌든 AB 마스만 찾으면 되거든? 네. 비는 R이에요? 네. R, 여기야, 여기. 맞죠? 네. 자, 그러면 전자 현미경은 이렇게거든요? 네.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하기 적합하면 미친 거 아니냐? R이 안 보여? R 보이잖아. 네. 전자 현미경, 야, R 보고 싶으면 전자 현미경 그 비싼 몇천만원짜리 사겠어? 그쵸. 그럼 말이 안 되지. 광화현미경을 통해서 A의 살아있는 상태를 확인한다. 일단 광화현미경은 살아있는 거 상태로 보는 볼 수밖에 없어.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전자현미경은 죽여야 되겠죠? 네. 왜냐면 진공으로 만들어야 돼서. 어쨌든 간에 A는요 대장균인데요 상태로 대장균 확인해보자. 여기 있죠? 네. 대장균은 안 보이지. 대장균은 광학으로 절대 보이. 볼 수 있구나. 여기 있네 이렇게. 네. 나 못 본 줄 알았어요. 볼 수 있네요. 네. 이름 맞네요. 4번이겠다? 네. A하고 C는 모두 세포벽이 있다. A하고 C, 대장균. 대장균 근데 세포벽 다 있어요? 네. 원핵세포는 세포벽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식물이 아닌데 어떻게 있습니까? 쟤는 있다고. 알겠지? 네. 외워야 된다고. 정답 4번. 이거. 네. 아마 시험 때 흥미경 문제 좀 나올 거예요. 자, 16번. 아, OX 문제인데. 아, OX래. 자, 이런 질문지에서 예, 아니운데. 자, 내가 팁을 알려줄게. 네. 요거에 해당되는 건 무조건 예스로 가요. 네. 이거 해당되는 건 무조건 예스로 가요. 이거 해당되는 건 무조건 예스로 가는 거야. 예스로 가는 건 다 지문지에 해당하는 거가 간다.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 누구야? DNA. DNA죠. DNA가 이동하는 거야. OX 이렇게 하는 거 보시면 돼요. 무조건 예스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어요? 자, 기본 단위, 어쨌든 간에 DNA 갔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본 단위가 당당류는 누구야? 얘밖에 없지? 네. 얘가 셀룰로스로 확장이 된 거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갈려요. 아시겠죠? 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가에 대해서 아니오에 해당되는 게 단백질로 가서 단백질에 대한 질문지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건 쉽다고. 자, 보겠습니다. A에 해당되는 요 미음 볼게요. 효소의 주성분.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래서 맞아요. 알겠죠? 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요? 네. 자, 그럼 어제 단백질 갔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누구야? 중성이죠?
자, 기억은 지금 DNA죠? DNA 탄소가 없으면 미친놈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웃기네, 문제가. 니은 셀룰로스죠? 네. 식물 세포별 구성원서 맞죠? 네. 정답은 4번. 자, 다음 이제 이건 100% 나오는 문제인데, 뭐 현미경을 100배를 확대를 했대. 참고로 하나 알려줄게요. 저반 마이크로미터 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유지야. 네. 근데 왜냐면 그 저반은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용도고 대물이 바뀌어. 확대를 하면 대물이 무조건 바뀌는 거야. 저반 안 바뀌어. 네. 자, 그럼 어쨌든 100배 현미경에 어쨌든 100배 했어. 네. 뭐 몇 배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했어. 그래서 눈금을 일치를 시켜야 우리가 저반을 요게 아무리 1, 10, 20 이렇게 써 있어도 이걸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요 라인이 실제로 세포를 봤을 때 몇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지 라는 걸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대물을 알려줘. 네. 한 칸당 10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 단위는 빼버리면 10이라고 할게. 그러면 눈금이 일치했다는 얘기는 요게 지금 몇 마이크로미터인지 계산해서 그걸 저반으로 옮기라는 이야기야. 네. 저반 한 눈금당 몇이지라는 걸 먼저 계산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얘가 지금 뭐야, 얘가 10칸, 20칸이거든? 그러면 20칸을 곱해야 되지. 한 눈금이 이거니까 네. 200짜리야, 요게. 이해했어? 네. 근데 30하고 80이니까 50 정도 간격이지. 네. 그러니까 얘가 한 눈금짜리로 하려면 200을 50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이어서 네. 한 칸당 그러면 4로 본다는 얘기야. 아, 저반 한 칸당 4로 보자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네. 근데 웃긴 게 이게 공식이 있잖아. 공식 있는 거 아니지? 모근에 뭐 해가지고 하는 거? 그 짓을 왜 하냐고 나 진짜 이해가 안 간다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냥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요, 보면. 교과서 보면.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세포를 관찰을 했어.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보게 되면은 원래 이거 원래 세포 길이 알겠어? 네. 얘 괜히 이거 최소 40 됐나 보다 이게 아니라 원래 세포 길이라고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100배로 해가지고 확인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얘하고 차이가 몇인지 볼 거라고 알겠지? 네. 자, 이게 지금 20 정도 차이죠? 네. 한 번은 4라며. 네. 그럼 80으로 현미경으로 확인한 거야. 그러면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지.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기억은 두 배라고 해줘야겠지? 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자, B는 대물이다. 이거 대물이죠? 네. 대물이니까 대물 거 썼겠지, 여기서. 아는 거 아니야? 네. 눈금 큰 게 대물이야. 100배 현미경의 배율로 A 같은 경우는 저반 마이크로면 16금 겹친다. 이거 실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네. 한 칸당 4로 지금 책정이 됐잖아. 그러면 한 10칸, 16금은 정도 가야겠지. 그래서 맞는 말이야. 느낌 알겠어? 18번 볼게요. 야, 맨날 나왔다. 야, 다리 두 개밖에 없는 거 인지티디야, 알겠어? 네. 얘 두 줄이잖아? 네. 아, DNA야. 한 줄이잖아? RNA야. 안 쓸게. 야, 가가 스테로이드래. 스테로이드는 고리 구조야. 물론 뭐 지질환 다 같이 들어가지만. 나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 자, 이제 드디어 DNA와 RNA 물어봤죠? 네. D자 따서 디옥시리보스. 이거죠? 탄수화물 다 맞잖아. 자, 19번 보면은 이제 뭐 구성 단계 ABC를 구분하라는 얘기 같아요. 맞죠? 네. 자, 혈액 딱 보자마자 그 결합 조직이잖아. 네. 그래서 이제 조직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아, 여기다 쓰지 마세요. 여기다 조직. 얘 누가 봐도 세포잖아. 네. 오, 이거 장기 빌미가 좋아하겠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네. A가 기가 미친 거 아니야? 저기 기관이면 씨. 저게 좀만 잘하면 사람 되겠네. 신경세포 세포지? 네. B에 해당되는 거 같고. C는 기관이죠? 네. 세포 종류 다양하죠. 다 모여있을 테니까. 네. 맞네요. 정답은 4번이 됐다. 자, 20번 딱 그림 보자마자, 아이, 펩타이드 결합이네. 기억 보자마자, 물이 나오겠네. 탈수 축하빠네. 자, 기억은 물이다. 맞네요. 자, 세포 안에 리보솜에서는 리보솜에 단백질 합성은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맞다라고 보시고요. 효소나 항체가 합성되는 과정을 해서 볼 수 있다. 효소나 항체는 전부 단백질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네. 정답은 5번. 자, 21번. 지금 보면은 순서를 좀 다시 한번 외워보자. 알죠? 네. 우리가 사실 그냥 식물만 외워. 네. 식물 외우면 그냥 동물은 그거 당연한 거니까. 식물에서는 일단 핵이 먼저 나오거든요. 네. 뭐 찌꺼기는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것만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영농체야. 네.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세포막 애들 막의 그냥 막 종류 막 종류라고 써줄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보솜 동물은 그냥 이것만 사라지게 하면 돼요. 알겠죠? 네. 요 정도 외워주십시다. 얘 어째 식물이잖아. 네. 그러면 팥의 애기잖아. 지금 아직 안 돌렸거든?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거라서 그냥 이것만 볼게. 네. 기형, 니은, 비긋은 모두 리보솜이 있다. 뭐 다 있겠죠?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이게 핵이자 얘가 네. 그럼 그 다음에 염동체 맞죠? 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산소 소모량은 당연히 뭐 미토콘드리아겠죠? 네. 그러면 나가 소모가 더 많아요. 그거 보다 지우면 나에서 더 많다 맞는 말이죠? 네. 얘는 리보솜 맞고요. 그러니까 기형이는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고 가장 빠른 회전수 때 핵이 분리되는 네. 가장 느리죠. 핵이 먼저 나온다니까. 자 기억이 뭐예요? 아 전체적으로 물어봤구나. 네. 기억을 2만 그램에 2만 G에서 10분 동안 원심 분리하면은 얘가 모두 침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겠죠. 네. 다 핵도 침전되겠고 미토콘드리아도 침전되겠지. 여기 미토콘드리아니까 맞지? 네. 염도체도 당연히 그 전에 다 침전되는 거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야? 구분을 못하지. 그쵸. 다 같이 침전되니까 정답은 4번이다 보시면 되겠다. 22번 자 어휴 이게 지금 일단은 이게 SM이죠? 네. 겉에 스캐닝 맞죠? 네. 그리고 되게 전문적이죠. 전문적이야 이거. TM. 이거 TM이야. 투사야 투가 이건 광학이야. 가장 이제 가격이 저렴한. 네. 자, 간은 가시광선 맞죠? 네. 광학이니까 맞고. 나는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세포 어떻게 염색해지랑 같이 할 수 있어? 아니죠? 자, 단은 내부 구조 맞죠? 네. TEM. 그 다음 3번. 자, 지금 보게 되면은 기형, 니은, 디귿이 특징이죠? 네. 다 적자 헷갈리니까. 네. 세포말 구성은 단백질하고 인지질 맞죠? 네. 구성원에 탄소가 있는 건 다 있죠? 네, 다 있어요. 전부 다. 펩타이드 결합으로 생성이 된다는 단백질 하나지. 네.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물음표도 있으니까 좀 적이하겠구나. 네. 단백질에 다 동그라미. 그러면은 단백질은 전부 다 동그라미네? A가 단백질. 그렇네요. 왜냐면은 단백질 전부 다 동그라미인데 얘는 모르겠지만 얘는 무조건 X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확정된 거지. 네. 얘는 단백질이. 이렇게 가 있구나. 그럼 다 동그라미? 네. 됐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누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맞습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인지질은 두 가지밖에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맞죠? 네. 누군가는 X가 하나란 얘기지? 네. 그 동그라미가 두 개란 얘기고, 맞죠? 네. 그러면 하나 더. DNA는 어때요? 얘만 동그라미지. 하나만 동그라미야, 네. DNA는?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거는 그러면 조금 애매하겠네. 네. 하나씩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디귿 같은 경우가 R이 될 순 없어. 네. 왜냐면 여기가 X가 확정돼서. 얘도 어리 될 수가 없어. 네, 기억이 그러면 누구겠어? 기억이겠지. 네. 그래서 기억이 어리 해당 게 9가 되겠네. 됐죠? 네. 아 이렇게 찾아야 되구나. 힘들다 힘들어. 그럼 어리니까 뭐 얘는 구성을 못 하겠고 네. 그럼 세포막을 구성할 거냐 펩타이드 결합을 할 거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건데 그럼 두 개 중에 X가 하나가 있어야겠죠? 네. 니은은 X가 있어요. 니은이 X가 하나가 있어요? 네. 만약에 그러면 얘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돼요. 네. 맞잖아. 네. 왜냐면 아 잠깐만 말이 안 되지. 단백질이니까 O가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지. 네. 단백질만 해당되는데 O가 어떻게 동그라미 두 개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럼 얘가 세포막이겠죠? 네. 얘가 펩타이드 결합이겠지? 맞죠? 네. 힘들다 야. 그러면 어디 보자. 세포막을 구성한다는 단백질과 인선이죠? 네. 그러면 세포막 구성한다 단백질에 이미 해당됐고 그럼 얘가 누구겠어? 인지질이겠다. 그럼 얘가 누구겠어? DNA. DNA. 그렇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A는 X가 되나요? 네. 그렇지. 펩타이드 결합이 아니니까 X가 되는 거 맞고 자 C는 DNA죠? 네. 그러니까 합류하고 있는 거죠? 네. X가 되겠고 자 니은은
세포막을 구성한다지? 네. S가 되겠고 정답은 1번. 자, 이 싸움 볼게요. 네. 식물세포죠? 네. 그럼 핵, 염록체, 미토콘드리아 맞죠? 네. 자, A는 핵이로서 RNA 합성된 거 맞죠? 네. 인산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B는 ATP, 염록체는 명반응과 안반응해서 ATP 합성하는 공간이 한 번 정도는 있긴 있습니다. 네. 야, 이거 완전 별이다. 알겠지? 네. 그리고 C는 미토콘드리아 세포 맞죠? 네. 정답은 5번. 자, 25번. 지금 사람의 세포니까 동물이죠? 네. 이게 1차, 2차, 3차 같은데? 네, 이 핵.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막이죠, 막. 저기 써있어요, 소포체. 아, 써있어? 근데 막 죽느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소포체 상관없어요. 소포체도 막 죽느니까. 네. 아, 미토콘드리아 유무예요? 네. 아, 여기 있구나. 아, 좋아요. 그 미토콘드리아는 어쨌든 니은에서, 네, 지금 침전물에 다 없대잖아. 말이 안 되지. 네. 얘가 있음이겠지. 네. 그럼 얘가 니은이겠네. 그러니까 기억이 비음과 틀렸지. 됐어요? 네. 그럼 B의 침전물에는 핵상성물을 포함하냐? 야, B는 미토콘드리아지. 잘 생각해봐. 미토콘드리아는 DNA가 있어. 자체적인 DNA가 있어. 맞지?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염록체는 시험관 귀의 상층에게 있다. 염록, 예? 염록체가 왜 있어? 말이 안 되지? 네. 정답 2번.